안녕하시죠? 예. 웅이 오빠, 아빠와 웅이 엄마는 같은 날짜에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스케줄을 좀 정리하느라고 조금 신경 썼어요. 기왕이면 같은 날짜에 하는 게 좋겠죠? 예,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. 멋진 부부시죠? 예,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날짜에 나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좀 변경했습니다. 예, 머리칼 뿌리쳐졌고, 예, 하나 둘 셋 넷 착착착 나오고요. 이렇게 돼 있고, 예, 여기서 이편으로 딱 뿌리쳐져요. 귀 너머로 머리칼이 싹 사정없이 넘어갑니다. 그리고 넘어가지 못한 짧은 머리는 살짝 내려왔죠. 아직도 젊으시기 때문에 새싹처럼 잔머리가 많이 생기죠. 잔머리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. 새로운 머리털이 나온다는 얘기죠. 예. 잔머리가 많은 건 사람들이 좀 귀찮아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행복한 거예요. 계속 잔머리가, 새로운 머리가 새싹처럼 나온다는 것이죠. 근데 사람들은 귀찮아한다 그러는데,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엄청 부럽습니다. 나이를 많이 먹으면 잔머리커녕 있는 머리까지 이제 다 뽑아내요. 잔머리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젊음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갓난아이는 아주 너무 잔머리가 많아서 솜털이라고 그러죠. 솜털머리가 뽀얗게 납니다. 그 이제 옛말에 보면 건방진 솜털도 안 난 녀석이 이렇게 하면, 솜털이 뽀얀 녀석이 이렇게 얘기할 때그 솜털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죠. 이분은 잔머리가 많이 생긴 거 보니까 상당히 젊으셔요. 예, 사인 머리를 좀 정리해 볼까요?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목걸이, 목, 이걸 뭐라 그러죠? 목도리도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는데 또 까먹었네요. 이렇게 밑으로 머리가 탁 뿌리쳐졌네요. 그리고 여기서 한번 싹 갈라지고 뒷머리로 무너졌어요. 뒤로 어깨 때문에 뒤로 무너졌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탁 이렇게 나왔고요. 반짝반짝 빛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머리가, 머리카락도 이쁘고 아름답게 돼 있어요. 됐습니다. 와. 그리고 여기 머리 이렇게 목도리도 아니고 뭐라 그러나 이거를, 참 이럴 땐 제가 말을 할지 모르네요. 이런 표현을 잘 할지 몰라가지고. 이렇게 있고요. 여기에 동글동글한 땡땡이 무늬가 있네요. 땡땡이 무늬가 있습니다. 땡땡이 무늬가 있습니다.
용이 엄마, 용이 아빠는 조금 전에 그렸고요. 같은 날짜에 두 분이 같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. 사인 들어갑니다. 웅이 엄마. 예, 사인 들어가죠. 자, 짱구야. 오늘 며칠? 오늘은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. 예, 그 일요일 월요일인데 이 두 분은 같은 날 올려드리는 때문에 TO를 21일 날로 정했어요. 스케줄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. 같은 날 두 분이 함께 나와야죠. 예, 그렇게 됐습니다. 21일 날 가면 됩니다. 감사해요. 두 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공유하셔서 카톡에 딱 두 분 추억을 간직하세요. 예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